여기에 온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선 안수집사입니다. 저는 여수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아내 도움으로 여수 송강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강주 안덕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사업상 고향 여수로 돌아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6년 후 아무 연고 없는 무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통합 측 무안 무학교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건축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전북 진안에서 학교 건축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자재 구입을 하러 시내로 나가던 중 좁은 도로에서 서행을 하는데 갑자기 윙 하면서 급발진이 되었습니다. 속도가 120km 이상 되는데 얼마나 달리는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당시 내 차가 에쿠스 신형 차인데 아예 브레이크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데 사람이 없기를 바랬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 죽기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런 도로를 수십 킬로가 아니고 몇 초 불과했는데 한 수시를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량도 없이 핸드만 잡고 사람만 없을 뿐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죽고 또 그 터미널 근처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차들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2초에 한 대씩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 교차로를 이제 지나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막 가는데 뭐가 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계속 가면은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게 돼서 거기 옆에 있던 그 쏘렌토 차를 추결해가지고 섰습니다. 그때 당시 말이니까 그러지 실질적으로 급발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가는데 브레이크는 안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제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치는 순간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올 앞을 가렸습니다. 가려서 그때 나 이제 천사를 처음 봤거든요. 수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가면서 나를 싹 감싸가면서 주야!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의 꿈인지 생신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래서 또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슈퍼가 있었는데 그 슈퍼가 한 12명이 있었다 그래요. 12명이 있었는데 그 다들 거기 증언한 거 보면은 그 슈퍼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30년 동안 무사하고 이제 면허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보여주는데 엄청 운전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딱 보여주더라고 그걸. 그래서 그걸 칠 줄 알았는데 안 치고 다행히 그 이제 100개 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 쳤더라면은 우리는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죠. 나도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트를 안 친 것도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저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며칠을 운전하는 기분인데 그 쥐어 하면서 하는 순간에 강주 안덕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제 강주 안덕교회를 보였는지
지금 와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솔직한 심령으로 나 하나 죽은 것은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을 치면은 어찌나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은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옆 차에 그 나차를 포함해서 세 차가 폐차되고 중상이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상이 두 사람 또 저녁에 또 새벽에 그때는 없었는데 새벽에 그 병원에 있는데 할머니가 한 사람이 예, 돌아가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완전 마음이 그 캄캄했습니다. 이제 사람 안 죽으면 다행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그 마음은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83세 할머니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입원하면서 밥도 못 먹고 계속 이제 기도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보면 뭐 말 수도 없어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그 뭐 운전수가 안 죽었다는 거 진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사들이 이제 딱 구원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려준 것이 저는 무릎 조금 깎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한 줄 또 그때 믿었지만은 그때 또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저기 우리 그 집안에 칠남매 중 전부 신천지 대순진리 불교 무교 저 혼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저를 잡으려고 하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번이 제일 큰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을 살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나의 고백을 합니다. 몇 달 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쉬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건축을 준공을 마감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기도 응답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A4용지 3장을 빡빡이 써서 자필로 써가지고 등기로 문재인 대통령 아까 이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또 뭐 보낸 뒤 하루 몇십만 장이 오는데 이걸 누가 보냐고 막 이제 비웃고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이제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고 그 편지를 적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시켜서 했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니까. 죽다고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검찰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다시 무혐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으로 순종하였습니다.
1년 후 또다시 강주안덕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강주안덕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로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다시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성도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강주 안디옥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주고 급발진 해갖고라도 그 생활에 또 보여주고 천사 보여주고 강주 안디옥교회 보여주고 또 1년 있다가 안 오니까 또 보여주고 근데 오셔가지고 본인은 간증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려울 때였어요. 많이 나가고 뭐 비가 세고 본인이 건축 전공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액수를 자기가 전부 부담해가지고 또 공사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겠다는 그거 보여주고 가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